100%를 찾아는 경남 후경에 도착했습니다. 유명하죠. 우리 허경환 씨 고향?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통영이 고개 한창이라고 하는데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? 아따 따라 있어. 잘 따라가겠습니다. 여기입니다. 그 아 이거예요? 아 물이에요. 오. 와. 경매에 나오는 대부분의 불은 통영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불을 대량으로 화역한 후 껍데기와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 뒤 이렇게 생물이 전국 각지로 운반되는데요. 이 작업장이 따로 있잖아요. 좋은 제철 굴을 사겠다는 저 의지 가득한 눈빛. 통영 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 예, 여기서 중요한 손동작. 가격 정보를 안 물어볼 수 없겠죠? 산지 평균 가격은 얼마인데요? 보통 예년 기준으로 하면은 산지 평균 가격이 만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는 예상됩니다. 10kg 예, 예. 굴의 맛과 영양은 오래전 가사노바와 나폴레옹 황제도 끼니마다 먹었을 정도로 오래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어쩐지 저도 굴이 맛있어요. 산지에서 굴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는 이곳 그야말로 인산 이래 무슨 음식인지 궁금한데요. 뭐 먹으러 왔어요? 굴밥요. 굴밥? 네. 굴밥 먹어봤어요? 네. 생굴이 씹히고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. 돌솥밥 뚜껑 열어보니 이것이 바로 굴밥. 굴이 듬뿍 들어있는 것은 물론 홍합, 배추, 단호박 등 각종 몸에 좋은 재료까지 팍팍 넣어 만든 그야말로 건강식입니다. 나도 건강해지고 싶다. 영양소리네요. 야심차게 드시는데 덩어리. 맛 어떠세요? 비린 맛이 전혀 안 나요. 굴이랑 홍합의 장점만 모았다고 해야 되나? 역시 통영이라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신선하고 되게 좋은 정말 좋은 굴은 비린 맛이 안 나요. 그쵸. 끊임없이 들어오는 손님 행렬. 번호표 받아 기다리면서까지 드시려는 또 다른 굴 음식이 뭔지 궁금한데요. 9번이시고 굴 바로 아, 생굴 무침. 고개도 인기가 차르르 통통하게 살얼음 굴의 맛에 매콤함까지 더한 별미인데요. 통영에서 굴 음식 제대로 즐기라는 손님들이 찾는 대표 음식입니다. 그럼요. 바다 속에서 뒹굴고 있는 그런 생생한 마음을 싹 받는 게 괜찮네요. 우리의 신사람을 손님들 완전히 사로잡은 굴 음식. 대체 이건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? 굴 음식 하신다는 분이 누구세요? 난데. 아, 누구세요? 통영까지 이 굴 음식 하는 거 보러 왔는가 봐. 여기까지 왔으니 많이 보여주소. 안 보고 막 할 줄 알았어요.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고수. 좋은 굴. 굴은요 우육빛깔이 나고 테두리가 새까맣고 여기 제일 탱탱하게 이게 제일. 오, 정말 그래요. 통영에서도 역시 굴 손질을 할 때 소금을 사용하는데요. 그래야 깨끗한 굴을 먹을 수 있답니다. 그렇군요. 그냥 물이 아니라 그냥 자꾸 씻으면 이게 쌈맛이 빠져빼고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두 번만 씻어야 돼. 손질한 굴에 직접 만든 매실 액기스와 고춧가루로 만든 비법 양념 등 넣고 아삭한 맛 살리는 양파, 미나리, 오이 등 채소까지 넣어 살살 섞어주는데요. 그날 밥 위에 올려서 구한 산지의 인심은 덤으로 얹어 접시에 수북하게 담아 깨까지 설설 뿌려주면 매콤 새콤한 맛에 한 번 제철 굴의 맛에 두 번 놀라는 생굴 무침. 저도 좀 놀라게 해주세요. 한 네 명은 맛있게 먹겠네요. 특히 생굴 무침은 어른들이 최고로 꼽는다는데. 산지라서 그런지 싱싱한 맛이 있어요. 네. 싱싱한 맛이 있어요? 네. 씹힌 맛도 좋고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어지는 굴 음식. 뭐 먹으러 왔어요 지금? 굴 탕수육이요. 새콤달콤한 소스와 튀김옷 입혀 바삭하게 튀기는 굴의 조화. 생굴을 많이 좋아하니까. 먹어보지 않은 사람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그쵸. 음식인데요. 이거는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.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인기 많죠. 아이들은 그냥 탕수육이라 그러고 먹이면 돼요. 아이들은 탕수육만 먹는다? 아니죠. 어, 또 다른 음식 하나 좋아하는데.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굴전. 아이들만 줄 수 없는 우리 아버님도 크게 한 입 드십니다. 다양한 요리를 막 적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굴 음식의 하이라이트가 아직 남았으니 굴을 통째로 익혀서 먹는 굴구이. 껍데기 채로 굴을 가득 올려서 가지고 나오시는데요. 맛있겠다. 굴구이에는 물은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짠 물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해갖고 찜어놓으면 맛있어요. 아무런 양념도 간도 하지 않았기에 굴의 진한 맛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굴구이. 다양한 굴 음식의 마지막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겠네요. 그냥 먹어도 양념장에 찍어 먹어도 그 맛이 일품. 평상시에 먹을 게 없는 걸 통영에 와서 골고루